왔다 다 시켜. 빨리. 그냥 해요. 뭘 그냥 해. 아니 그냥 하자. 3회 소사이어티. 자 3번 보세요. 3번. 자 F 영어 우리가 웃고 떠드는 관계로 2번을 풀까 하다가 생략하게 써야겠지. F 알파는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인데 이 새끼가 그림이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짜라라라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0이고 여기가 알파지. 맞냐 안 맞냐? 그죠? 그래서 가는 G 프라임 X는 F X에 더하기 X에 F 프라임 X 이렇게 돼 있고 나는 뭐야 극대가 G의 극대가 81이고 극소가 얼마래? 극소가 0이래. 최근 수능에 31번이래 자꾸 30번이 당황해서 끼고 나오길래 계속 당황해서 받아주겠는 거야. 자 봐봐. 일단 fx는 쓸 수 있지 우리가 x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최고차계수 1 맞지? 네. 자 이렇게 쓸 수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g 프라임 x가 이런데 이게 보였어? 네. 이게 x fx 미분한 거지? 네. 맞아요? 네. x fx 미분한 거야. 그러니 fx를 아니까 저 새끼가 x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미분한 거지? 네. 맞아요? 그럼 4에 뭐가 돼? x에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맞지? 돼야 안 돼? 네. 이게 g 프라임 x인 거지 결국은. 그죠? 그래서 그려보면 짜라라라란 해서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극대가 얼마야? 81이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요게 x축 맞아요? 되냐 안 되냐? 극소값이 얼마라고? 0이라니까 이게 x축 맞네. 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냐? 그지? 그러면 gx는 그냥 나와 안 나와 이제? gx가 그냥 xfx랑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해돼? 왜냐면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있는데 극소값이 0이라며.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x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g 얼마가 g 2분의 알파가 얼마다? 81이다를 쓰면 알파 나와 안 나와? 알겠지? 아니 너네 수업 몇 시까지라고 내가? 5시 반? 맞아요. 와 지금 전에 몇 시에 끝나는 거야? 자 4번 몇 번? 4번 자 fx는 x-1분의 ax제곱에 더하기 bx야? 내일 모의고사 보러 와야 돼? 어? 어? 네 자 f't의 1보다 큰 x가 1보다 큰 5x에 대해서 fx의 빼기 ft 빼기 ft가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지. 맞아?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t가 존재한대. 실수 t가 존재만 하면 돼. s 여지팝의 최소가 1에 원소 최소가 2고 f 2 값을 구하란다. 답이 2번이에요. 맞은 사람 찍어서 맞았어? 잘했어. 너 잘 찍는다. 자, 봐봐. 이제 이런 거 하나 배우자 오늘. 자, x-1에 맞죠? e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한번 배워보자. e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한 알겠지? 자, 일단 뭐 정의역 잡고 도함수 치고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어요? 좀 더 간결하게 그리는 패턴을 가르쳐 줄 거야. 이 패턴이 이용이 돼요. 뭐냐면 일단 분자가 더 크지. 분자가 더 크니까 무슨 형을 해? 차수를 더 작게 만들어 볼게. 선생님이 뭐 한다고? 차수를 더 작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2에 x 제곱 마이너스 1에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얼마가 돼? 이거 얼마에 불러봐. 더 들어간 거 불러.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 들어갔지?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러면 되겠어? 그럼 쟤는 두 배에 x 플러스 1이 앞에 거? 이건 얼마지? 빼기 1이야? 더하기 이렇게 쓸 수, 분해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러면 쟤는 2x 더하기 1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래 대한대.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러면 x는 1이 될 수 없잖아? 기본적으로? 맞아 안 맞아? 1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1 우극한 하면 어떻게 돼? 1 우극한. 1 우극한. 근데 무한대. 무한대로 가니까 뭐로 가? 2x 더하기 1로 가. 얘랑 같아, 거의 같아지지?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얘는 0으로 죽을 거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1 무슨 극한? 1 우극한 하게 되면 얘는 상수고. 얘 무한대지? 돼야 안 돼요. 얘도 궁극적으로는 무한대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1 좌극한. 얼마지? 얘 상수지?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해돼요? 어? 그럼 쟤도 2x 더하기 1로 가 안 가? 그지? 근데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되니 안 되니? 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y고, x가 1이야. x가 뭐라고? 1. y절편 1이지? x절편 빼기 2분의 1이고, 요렇게 나와, 안 나와? 이해돼?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리 오면은 무한대로 간다며. 이리 가면 무한대로 간다며. 맞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얘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되니 안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이 또 잡혀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점근선 잡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알겠지? 분삼 쓸 때. 어? 이게 니네가 흔히 보지 못하는 점근선이잖아. 돼야 안 돼요? 돼요. 알겠지? 네. 대쪼고? 준다? 자, 이거 봐봐. 그래서 이제 요 새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충 봤어, 한번. 숫자를 실제로 넣어서 내가 보여줬고. 요 새끼 봐봐. 요 새끼 해석해야 되는데, 요 새끼가 뭐야? 요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원소인 집합이지? 맞아 안 맞아? 예. 이해돼? 저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원소인 뭐란 얘기야? 집합이야. 됐어 안 됐어? 맞지? 그런데 그러면 S 여집합의 최소가 2래? 접선의 기울기 S 여집합 한번 써봐. 이거 봐봐. 이것도 뭐야 이건? 이건 이것도 해석해야지. 접선의 기울기를 원소로 갔는데 이건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6개월 많이 익숙하게 찾아봤을 것 같고. 맞냐 안 맞냐? 이해돼요? 이렇게 맞지? 네. X가 1보다 커. 아 근데 이거 모르잖아 이거 진짜. X가 지금 T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지? 어 이러면 별로야. 그럼 다르게 쳐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fx가 이렇게도 관찰이 가능해?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 우리 옛날에? 이해돼? 그럼 이건 뭘 의미하지? 접선의 방정식이지? 예. 맞아? 이거는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 아니야? 그지? 얘는 뭔데 얘는? 함수지? 그러니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라 이런 얘기네? 이해 안 돼? x가 1보다 크면 이해돼? x가 1보다 크게 되면 접선보다 알겠어요? 항상 위에 있으라는 얘기지? 네. 이해 안 돼? 그럼 이 f'p가 접선의 길 그걸 원소로 갖는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뭘 들어본다고?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예지가 존나 좀 벅찬데? 자, 그, 그냥 이 문제 풀면서 보자. 예를
예를 들기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T,FT에서 접선보다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접선보다 어디서든 얘가 다 위에 있어라 이거지? 어디서든 이해되는데 1보다 큰 쪽에서는 이해되는데 그런 T가 존재해. 알겠어? 그러니까 있단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런데 그 뭘로 갖는 함수야? 그 기울기 값을 갖는 함수라고. 그런 T가 어디서든 존재하고 X가 1보다 클 때 이거를 만족하는 FX가 맞아 안 맞아? 그런 T가 존재한대잖아. X가 1보다 클 때 돼 안 돼? 알겠지? 1보다 큰 영역에서 FX의 그래프를 알겠지? FX의 그래프가 F'T, X-T 더하기 FT 맞지? 접선의 접선보다 위에 있게 되는 T가 존재한다고 이해되는데 알겠어요? 그런 기울기 값을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을 원소로 갚는 집합이라고 돼? 뭔 말하는지? 다시 배가 고프네 이제 자 X가 1보다 어지럽다 야 자 X가 1보다 커 그럼 FX의 그래프단 말이야 1보다 큰 쪽에서 FX의 그래프야 알겠지? 그런데 어디서? F'T에 X-T에 더하기 FT 그지? 이 새끼보다 위에 있대잖아 이해되는데 그런 T가 항상 T가 존재한다 이거잖아 하나라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런 기울기 값들 T에서의 기울기 값들을 원소로 간다 이거지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S 여집합의 최소가 2야 S 여집합의 최소가 2야 그럼 S 여집합은 뭔데? 최소가 2니까 2보다 큰 거잖아 최소가 2니까 2보다 큰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S집합은 2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일단 S집합의 원소는 2보다 작다는 얘기지 맞아 맞아 그럼 사실 확인할 수 있잖아 돼 안 돼? S집합의 원소들은 2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여집합의 최소가 2니까 S집합의 원소는 2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다야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해보자고 1번 일단은 저 fx를 좀 관찰해야 되는데 fx는 x-1분의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되고 선생님 방금 설명해 준 대로 쟤를 관찰을 하게 되면 x-1분의 1보다 큰 쪽만 보면 되더라. 그지? ax제곱 마이너스 1에 더하기 bx-1에 더하기 a에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a의 뭐야? x 더하기 1에 더하기 b고 더하기 x-1분의 a 더하기 b 이래 돼야 안 돼? 되지? 이해돼? 그럼 ax에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x-1분의 a 더하기 b가 되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지? 정근선이 돼버리겠지? 돼야 안 돼?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a가 양의 정수라고 줬어? 알겠어? 예. 양의 정수라고 줬다고 그럼 봐 x는 1이야 이게 정근선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y는 ax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돼요? 자 무한대로 가면 이 직선 따라가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0으로 들어오면 1 우극한 들어오면 무한대가 되지 예. 상수니까 이해돼?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 어떻게 그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되냐 안 되냐? 그럼 x가 1보다 큰 쪽만 쳐다봐라 이거잖아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x가 1보다 큰 쪽에서 얘가 항상 위에 있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지 맞아? 그러면 이 기울기값 가져볼까자 같잖아 이게 원소지 이 기울기 값이 원소지 얘들아 맞아? 위에 있잖아 이 기울기 값도 원소지 돼 안 돼? 그럼 이 기울기 값도 원소지 맞아? 그런데 저 기울기 값은 뭐보단 작아야 돼 이제 2보단 작아야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접선 중에 이 기울기보다 큰 거 있어? 없지 그래서 A가 2인 거야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돼야 안 돼요?
엄마인지 알겠어? 애가 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뭘로 찾을래? B는 뭘로 찾을래? 어찌됐든 뭐가 존재해야 돼? 극소가 존재해야지. 얘보다 큰 쪽에서. 맞아요? 극소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딱 그림이 이따위로 떨어지도록 딱 세팅된 상황이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림이 저따위로 그려지도록 딱 세팅된 상황이라고. 자, 그래서 f'x는 x-1의 제곱에 위에 하면 뭐가 되냐? 2ax 더하기 b에 x-1이야? 맞아요?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돼요? 맞니? 그럼 이렇게 하니까 몇 ax 제곱? 그렇지, ax 제곱이니까 a가 2지 맞니? 네. 응, a가 2야. 그 다음에 여기 몇 a? 그럼 마이너스 4x야? 맞아요? 죽잖아. 그 다음에 빼기 b 이렇게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뭘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질 수도 있다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그 값 안 갔잖아. 그러니까 얘로 따라가는 거는 맞는데. 돼요 안 돼? 아까 이런 걸 그려준 거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도 점근선이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되냐 안 되냐? 알겠죠?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와서 b는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접선이래. 자, 여기가 a, b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래? c, b래. 이 새끼 반지름 얼마야? 하나는 4고 하나는 5지. a는 몇 c일 때? 2c일 때 탄젠트 세타 구하래. 먼젠트 세타 구하라고? 탄젠트 세타.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2c일 때 탄젠트 세타. 어? 여기를 뭐라 놔, 여기를? 여기를. 이거지, 얘가 세타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a는 그냥 뭐야, 사코사인 세타 쓰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 c만 찾아내면 되는데, c는 어떻게 찾아내면 돼? 이거 봐. 이 새끼가 큰원 입장에서 현이지. 현이잖아. 예. 그럼 여기다 순서대발 내린 거 아니야? 예. 이어 말아. 이어. 이해 돼요? 예. 이렇게 입고 나면 요 알파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안 나와? 너가 5고 너가 4고 3이잖아. 예. 돼야 안 돼? 돼요? 따라서 c는 코사인에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지.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사인 알파는 얼마가 돼? 5분의 4. 여기다가 2 곱한 게 얘랑 갖다 치면 되겠어? 되니? 어? 그럼 탄젠트 세타 금방 나와요. 양변 코사인 나눠버리면. 알겠어? 6번 너무 쉽지? 자, fx는 루트에 얼마지? 2의 x승에 x제곱에 ax 더하기 b야? 맞아? 얘가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대. 뭐가 불가능하다고?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대? 그럼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어. 이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대지? 뭐라고?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지. 맞아 안 맞아? 돼야 안 돼요? 이해 돼? 근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지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 0보다 큰 게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림을 봤을 때. 아니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 새끼가 특별해, 이 새끼가 특별해. 이 정도는 이게 특별하지. 제곱인 거야. 결국 x 빼기 1에서 제곱. 돼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항상 0보다 크면 항상 미분 가능한 거 맞아 안 맞아? 항상 미분 가능하잖아. 돼 안 돼? 돼요. 되지? 그래서 쟤는 결국은 루트에 2x의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지 빼기. 됐어 안 됐어? 돼요? 그럼 쟤는 2x 2의 2분 x지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래 되니까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제? 저 그릴 수 있지? x 빼기 1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너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냥 무한 되지? 맞아? 빼기만 들어가면 0이야? 여기서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극소? 이해돼? 그러니까 모미분해 보면 돼. 2의 2분 x에 1 빼기 x 뭐해? 이거 미분해서 요값 찾아내면 돼. 알겠지? 쉬운이 돼요? 배고파? 배고프지 나도. 8번 fx는 사인의 2분의 x 제곱이야? 몇이냐? 73분. 자, x가 0하고 1 사이래. 0하고 1 사이. 이 사이에서 x 제곱에 사인의 2분의 x 제곱이래. 2분의 x 제곱. fx. 뭔 fx? fx. 코사인 2분의 x 제곱. 왜 올해 교재에 손을 댔을까 내가 그죠? 자 위볼이래. 너네 좋지. 근데 올해 교재 손 잘 된 것 같아. 아 진짜 스타 강사들 부러워 존경스럽다. 여러분 만들어 보니까 존나 빡세네. 뭐 옛날에도 만들었는데 모르겠지. 아니요. 왜? 요즘 뭐? 아니 어. 중등부 좋아요? 우리? 네. 우리 중등부 좋지. 왜? 오늘 올림픽에서 돌아가서. 그래 빨리 보내. 어? 아, 빨리 보내. 우리 중등부에 있는 선생님이 되게 잘해. 그래서 엄마 부지런히 뭐 야, 너무하네. 왜 그래 어머니? 전화 좀 하시라 해. 어? 어머니 전해. 몇 가지 속속 빼고 가르친다고 요즘에? 괜찮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봐봐. 자 지금 얘는 보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면 0과 1 사이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더 작아져야지. 여기다가 0과 1 사이를 곱하면 더 작아지는 거 아니야? 걘 당연해. 네. 맞지? 그러면 얘는 뭔데? 얘가 사인의 2분의 x 제곱인데 얘를 보면 얘가 0하고 1 사이 아니야? 얘가 맞아 안 맞아? 0하고 2분의 1 사이야? 네. 돼요 안 돼요? 저기 0하고 2분의 1 사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되고 사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분의 파이지? 네. 맞아? 저희가 2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분의 파이. 그럼 2분의 1이 한 이쯤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코사인 더 큰 거 맞아? 그냥 참이네 기어. 그럼 0하고 1에서 저게 위볼이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두 번 미분해 봐라 이거지? 그럼 코사인 2분의 x 제곱의 x야? 아? 두 번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 미분하면 뭐지? 아니야 바뀌었어. 오늘부터 사인으로 그냥. 알겠지? 교육과정이 바뀌었더라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야? 사인 미분하면 빼기 코사인 아니겠냐? 아이고 그 마이너스 사인에 2분의 x제곱에 다시 곱하면 x제곱이냐? 똘박인가? 뭐 나? 너 선생님 똘박이라 그랬냐? 미쳤구나 드디어.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 섭섭해. 자 이렇게 있지 이렇게. 알겠어? 예. 그럼 고등학교 되면 우리 학원 보낸대?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아까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여기 고등부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딴 소리 그런 훌륭한 소리를 하시다고.
아, 씨, 나 중등부 할때그 씨, 나그잘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나 사람을 잘 뽑아야 돼. 근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가르쳐요? 아니, 아니, 근데 우리 학생들 되게 잘 가르쳐. 왜 그래, 너 진짜? 야,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가진 애들을 길러내야지. 그러려면 고3 애들에 집중해야 돼. 어디 고1 나부랭이들을. 야, 네가 생각해도 이런 훌륭한 강의를 고1한테 할순 없잖아. 너무 아깝지 않니? 거봐. 자, 그럼 이거 봐봐. 그럼 이 새끼 둘을 뭐 비교해보면 양수 맞아, 안 맞아? 양수 맞지? 여기서 뺐으니까. 그러니까 양수니까 위벌이지? 아니요? 아버리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저거는 그려라 이거야. 0일 땐 0이지? 사인 2분의 x제곱이 예. 맞아? 그럼 아버리래매. 돼, 안 돼? 2분의 1까지 아버리래매. 맞죠? 0하고 1 사이에서 아버리래매. 0하고 1 사이에서 맞아? 이해 되지? 여기가 1이지? 어? 이 새끼가 누구 그래프야? 사인 2분의 x제곱 그래프지? 그러네. 그러면 요 새끼가 2분의 1 사인 2분의 1이지? 맞아, 안 맞아? 2분의 1, 1의 사인 2분의 1이고 요 새끼가 뭐야? 저 왼쪽 면적이지? 얘네? 이거 참이죠. 자, 이 새끼가 면적이지? 그럼 너도 뭐로 인식한다고? 면적으로 인식하라고. 알겠느냐? 거기다 계획서 다시 짜와. 학습 계획서 계약용으로. 알겠니? 다음 시간까지. 9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데, 뭔 계도함수를 갖는다고? 어? 그렇지. F1에서 FX야. GT, DT. GT, DT. 어지러질한데, 이거? 자, EX3승에 마이너스, EX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A의 EX 더하기 사이. 사이는 뭐야? Between? F 프라임 X는 시장 극값을 갖는데. 뭘 갖는다고? 극값을 갖는데. 자, 일단 이거 좀 보면은 어떻게 풀어? 문제를 잘 이렇게 응시해. 그래서 눈으로 잘 보라고. 1번, 뭐 해야 돼? F 잃으면, X 잃으면 얼마야? X 잃으면, 얘 0이지. 근데 우변도 자동 0 나와요. 0은 0이지.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 뭐 해? 미분. 근데 F와 G는 역함수 관계라며. F와 G는 무슨 관계라고? F와 G는 역함수 관계.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만 한다? 증가. 또는 뭐만 한다? 감소만 한다.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러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든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던가, 둘 중에 하나지. 이해돼, 안 돼?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에 F 프라임 X라고 쓸수 있어, 없어? 이해돼? 들어가고. 들어가면 GFX는 X잖아, 역함수니까. GFX는 X잖아.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이렇게 되고, 저 미분하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이렇게 되지. 맞냐, 안 맞냐? 이해돼요? 되지? 아닌가? 아닌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2X 곱해져 있잖아. 알겠어? 이런 곱하기 미분,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닫겠어, 오늘부터? 아, 이런 거 이미 가르쳐 줬던 거 갖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알겠지? 새로운 거 갖고 해야 되겠네. 알았어. 29번 갖고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여기 다니라 그랬는데 여기 뭐지? 셔틀 없다고 엄마가 싫다고 했는데. 없었어요, 아예? 아, 튼튼한 두 다리를 갖고 걸어 다니면 되지. 불편하대요. 엄마가? 네.
왜 엄마가 불편해? 동생 불편해지. 엄마 업고 다니나? 엄마 업고 다니나 해? 엄마가 불편할 때가 울피는 스트레스가 잘 되는데 이거 안 될까 불편할 왜 안 되겠어? 학원이 망해가니까 여섯 대 있던 차를 다 없앴지 내가. 뭘 차 많았다고. 그래서 불편해서 싫지. 왜 더 크게 얘기해야지? 가우스 망해간다고? 더 크게 얘기해. 샹 녹화되고 있는데. 어? 더 크게 얘기해. 광남고 윤수빈. 어? 인성 봐라 광남고 윤수빈. 쓰레기네. 자, 이거 자. 그래서 자, 곱미분 하니까 일단 2x 3승에 여기 빼기 6x 제곱이고 이거 더하기 6x 제곱 날라가네요. 맞지? 날라가지요. 그 다음에 ax야 ax. 맞아? 암산 괜히 시도했어. a-12x ax x제곱 안 했잖아. ax-12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거에 2x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x 죽여. 뭐하라고? x 죽여. 그럼 2x제곱에 a-12에 2x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조건 하나 쓰자. 알겠죠? 조건 하나 쓰면 이 새끼 뭐보다 커 나같아야 돼? 이 새끼 0보다. 이게 항상 0보다 커 나같아야 되는 거지? 예. 그죠? 그래서 A는 뭐보다 커 나같아? 12보다 크거나 같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새끼가 뭘 갔는데 또? 극값을 갔는데지? 예. 그죠? 그럼 이제 또 미분하면 돼? 예. 맞아요? 그럼 2x제곱에 더하기 4x에 더하기 A 빼기 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지? 그러면 이 새끼도 항상 0보다 커 같은 게 아니라 쟤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실근 몇 개 가져야 돼? 그럼 판별식 4분의 2가 양수 이거 치시면 되겠어? 그럼 A 범위가 나오죠? 그럼 저리 교집합 치면은 정세를 구할 수 있다고. 알겠냐? 요즘은 주 5일째 하면서 토요일날 부모님들이 잘 안 움직여? 보니까? 그런 거 같지? 옛날하고 좀 다르게. 어. 아니 이런 거 학원도 좀 알아보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통 주말에는 이제는 거의 뭐 가족들과 함께 집에 좀 그러지 않아? 어, 요즘에 좀 분위기가 그래. 옛날에는 토요일만 되면 바글바글 했거든? 어제 존나 바글바글하더만. 어. 어제 무슨 날이었지? 금요일. 요즘은 금요일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게 어쩔, 그지? 애들이 학교가 있어. 10번, 몇 번? 10번. 와, 마지막 문제다. 이번에, 저기 뭐야, 그 모의고사 보고, 어? 그래야 된다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와 풀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 와 우리 선생님 한 게 다 나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 어? 야 올 한 해 알차게 좀 벌어보자. 알차게 벌어보자. 아유 진짜 웃기네. 자 x1은 1이야 알겠죠? 요 면적이 an이야? 뭐라고? 요 면적이 an. 이것도 뭐 이거 쉬워. 이거는 되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xn에서 xn 더하기 1 그 다음에 저게 2의 마이너스 x야? 예. 맞아? 거기서 못 빼면 돼. 거기서 2분의 1에 xn 더하기 1 맞냐 안 맞냐? xn 더하기 1에서 못 빼고 xn 빼고 맞지? xn 빼고 2의 마이너스 xn인가? 예. 이게 뭐야? 이게 an인거지? 돼요? 예. 자 그러고 여기서의 접선에 x절편이 이 새낀거지? 그러면 y'은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의 빼기 x야? 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n 승에 x 마이너스 n에 더하기 xn 플러스 1을 쓸 수 있어 없어? 미친 2에 마이너스 xn 1에 쓸 수 있냐 없냐? 맞지? 예. x절편 구하니까 이게 0이지. 예. 그럼 짜란짜란 하면 x는 뭐가 나와? xn 아 여기 xn이구나. 그래 잘했어. 진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잘 생각하네. xn 그래서 xn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뭐가 돼? xn 플러스 1 하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그럼 xn은 결국 n인 거 보여? x1은 1이라 그랬으니까 돼 안 돼? 맞지? 그럼 요 새끼가 뭐야? 요 새끼 요 새끼가 n이죠? 너는? 그렇지. 그 다음에 너는? 넌 1이지 그냥? 맞아? 넌 n이지? 그럼 an 구할 수 있어 없어? an 구하고 나면 무한 등비급수 나온다? 알겠지?